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Luke, the Gospel of Luke,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슨 시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영영 보이러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끝나서 가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 안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사람을 마시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또 감찰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도 분명히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번 봅니다.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Believers Thanksgiving.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의 감사. 그죠? 추수감사절 설교 항상 같은 본문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매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1620년입니다. 1620년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있었던 그때겠죠. 그죠? 1620년에 소수의 사람들 약 102명, 102명 정도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왕이 있으면 개신교를 탄압하고 개신교의 왕이 있으면 또 천주교를 탄압하고 여러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102명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대륙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장장 66일 두 달 넘게를 항해해서 두 달 후에 드디어 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겠죠.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해서 처음 맞는 겨울은 정말 혹독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추웠고요. 보스턴 쪽이니까 너무너무 추웠고 그리고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2명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정말 아주 이런 슬픈 일들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겨우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드디어 처음 옥수수를 수확해가지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 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진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이렇게 전해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 달 넘게. 우리는 한국 갈 때 15시간 정도를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죠? 그것도 길다고.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볼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하면 참 우리의 불평이 맞는지.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도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신학교에 와서 트레일러 산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트레일러만 보면 저거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한 그죠?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민 1세, 또 여러분들이 이민 2세라면 부모님의 그런 수고도 아셔야 돼요. 그죠? 말도 모르고 문화도 정말 새롭고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지키신 거 너무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죠?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We desperately pray to God about our needs and He answers our prayer. 그죠?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7장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길로 가시는데 보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약간 경계선이에요.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은 중심에 못 살아요. 주변에 살아요. 주변. 변두리. 변두리에 가시는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죠? Lepers. 한센병이라고 해요. 엄청난 그런 이런 피부병입니다. 전염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독일 사람 한센이 겨우 약을 발견해서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병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신경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서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손마디와 손이 떨어져 나가고 잘리거나 베어도 내가 감각이 없습니다. 코가 없어지고 얼굴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당시의 병이었습니다. 또한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들은 따로 몰려 살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는지. 그죠? 이러한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너무너무도 불쌍해요. 그죠? 사람들한테 천대도 받아요. 이럴 때 예수 선생님이요. 그죠? 아주 높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합니다. 그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년간을 돌이켜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도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한센병이 걸리진 않았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그죠?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의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싹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그러한 또 그죠?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그런 열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할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죠?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래도 저에게 뭐를 부탁하면 항상 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자녀가 커도 그죠? 자녀가 좀 크면 별로 줄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줘야 되는 그런 경험도 해요. 그죠? 자녀가 다 크면 이제 내 손 떠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자녀가 떨어져 있어서 아프면 더 마음이 쓰여요.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컸다 생각하죠. 하는 그리고 부모님께 별로 이제 부모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세요.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으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죠? 1년 동안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죠?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Even though God answers our prayers and bless us, we don't give thanks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해요. 그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갈 때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10명이 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냐면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돼서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제사장이 증서를 줘요. 서티피켓을.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 그래서 꼭 제사장에게 가서 이 허가서를 받아야 됐는데 이 가다가 고쳐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받았는데 또 15절 보세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저는 이 그림이 좋아요. 그죠? 다 정신 팔려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고쳐졌으니까 기쁘잖아요. 파티해야 돼요. 친구 만나야 되고 가족 만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방인이.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고요. 보세요. 16절에 겸손하기까지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죠?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의 기본도 감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사를 할 때 주로 담임교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맡겨주셔서 스승의 날이 되면 제 책상은 정말 좋았어요. 선물로 잔뜩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죠? 그 선물도 이렇게 풀고 또 되게 아주 좋았었어요. 특별히. 그리고 남학생들은 별론데 특별히 여학생들은 손편지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는 불행하게도 남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뭐 손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물이 많았는데 제 옆자리는 그냥 일반 교과 선생님이었어요.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몇 개 좀 나누어 드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선생님 보니까 제가 너무 민망한 게요. 그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감사하지를 않아요. 아, 그럼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진이 어렸을 때 제가 꼭 시킨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열심히 시켰지만 너 선생님들한테 꼭 편지 쓰고 조금만 그래도 선물해야 돼. 그래서 콩만한 것들이 꾹꾹 눌러서 편지 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꼭 그거에서 스타벅카드 한 5불짜리 많이도 아니에요. 5불짜리 넣어서 꼭 이렇게 갖다 드리고 조금씩 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는 습관이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저희 아내와 제가 생일을 맞기 한 1, 2주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통보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생일이면 제가 아이들한테 통보합니다. 엄마 생일 D-Day, 뭐 2 weeks 이렇게 엄마 생일 일주일 남았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혹시 여기 우리 화상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랄 때 누군가 감사하는 버릇을 드리면 나중에 커서도 감사하는 버릇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죠? 어떤 안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감사함이 가득 차면. 그러니까 오늘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꼭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해보세요. 제가 시켰다 하지 말고 제가 시켰다 하지 말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쁠 때예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할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과 하나님 왜 안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슬퍼하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나를 어찌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형제들 나눠주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생활 하면 뭐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안에 그런 나눔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 믿어요. 그죠? 오늘 하루 통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부모님, 친구, 그죠? 그리고 내 형제들 감사함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We willingly give thanks to God who loved and saved us.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열 사람을 고쳐줬는데 왜 너만 오냐? 왜 한 사람만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이야기에 가장 핵심이 나와요. 여러분 이 19절은 모든 이야기를 아주 뒤집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19절 읽어볼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한 사람만 구원 받았을까요? 여기 보시면 내 믿음이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made you well.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은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아홉 명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처럼 여기서 느껴져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와 제가 하는 건 감사와 구원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원, 진정 구원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한데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만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들 노아가 몇 달간의 그런 공군 훈련과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이제 직업 텍스쿨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잘 돌아갔어요. 몇 달 동안 월급이 쌓였잖아요. 그죠? 꽤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손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잘해줍니다. 우리 아들에게. 1년에 몇 번 못 보기 때문에 막 하진 않아요. 근데 자고 아들아 우리 이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떼놓고 분명히 드려야지.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컸기 때문에. 하지만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드릴 건 분명히 떼놓고 나머지는 네가 쓰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따랐어요. 기쁘게 따랐는지 뭐 맞지 못해서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얘기하니까 따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죠? 교회에 돈을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죠? 어려워요. 어떻게 번 돈인데 훈련소 정말 혹독한 그런 걸 겪으면서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인데 그 중에 아프지만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내면서 저는 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아, 이 믿음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일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은 돈이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헌금 설교 별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꺼이 내지 않는 자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동생도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생 맛있는 거 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가 아니라 심지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의 감사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상황조차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제 축하를 합니다. 또 과일도 가져오고 그죠?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가족들도 만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 부탁드려요. 이번에 가족들 만날 때 꼭 한번 나눠보세요. 아빠나 엄마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감사한 거 한 번씩 나눠보자. 밥 먹기 전에 꼭 한번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이런 작은 것들을 가르치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